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이. You got someone. 자, 여러분들 이곳은 수원 동탄에 있는 엑스텐 양궁 연습장인데요. 전 국가대표 출신인 주현정 코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단체 금메달리스트인 양궁 전 국가대표 주현정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 되는 게 그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여러 번 떨어져서 27 늦가기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특히나 우리 여자 선수분들의 양궁은 왜 이렇게 셀까요? 집중력도 좋고요. 여자 양궁 선수들이 좀 섬세함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이 엑스텐 양궁 연습장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실까요? 자, 일단 제가 저희가 이제 양궁 배우기 전에 이게 바로 이제 다트죠. 그렇죠. 꽂는다. 그렇죠? 네. 적중시킨다인 그러한 근본에선 비슷할 것 같은데 집중력은 비슷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자세 포인트는 뿌리는 운동이죠. 근데 양궁은 이따 배워보시면 당기는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이미 저 지셨다. 아니요, 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다른 힘을 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1라운드 3번 던진 3번에서 점수 제일 높은 사람. 네, 오늘 뭐 음료수 내기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따끈하게. 자. 네. 자. 오! 아, 몇 점입니까? 29점. 아. 보세요. 호잇! 아! 오, 좋다. 자. 오, 좋다. 자. 됐다! 제가 그래도 여기 가르치러 왔는데 제가 질 수는 없죠. 와, 기가. 이곳이 바로 양궁 연습장이죠? 오, 이게 영화. 되게 웅장하죠. 활 봤을 때.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한번 만져봐도겠습니까? 네, 만져보셔도 상관없고요. 저희 양궁은 또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 조준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조준기를 이 피너를 이용해서 사이드 핀을 이용해서 타켓에 노란 데를 보고 조준을 하는데요. 아, 이거 보면 빨간색 그게 있네. 네. 진짜로. 자, 네. 지금 이 골드빛으로 비춰져 있는 제가 가운데 잡고 있는 게 핸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핸들. 그리고 위에 아래 이렇게 살짝 커브 꺾여 있는, 꽂혀져 있는 게 날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날개. 아. 그리고 이 날개에 이 고리에 걸려 있는 부분이 우리가 화살을 날려주는 이 현이라고 할 수 있죠. 현. 다음에 앞쪽에 조준기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무게중심이랑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세사리라고 할 수가 있죠. 화살을 현줄에 노크를 이제 장착을 해야 돼요. 아, 여기 네, 살짝 이게 노킹 있네요.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 노킹 포인트가 위아래가 있고 그 가운데 홈에 화살을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이 레스트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아래 두 손가락 위에 한 손가락 이렇게 해서 당기셔서 화살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사실 양궁을 배워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전통의 활은 국궁이잖아요. 이건 영국에서 유래된 활이고요. 선생님, 저는 엄지지향 세 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쓰실 활은 일반인들이 와서 쏘시는 활로 자세를 한번 잡아볼게요. 보통 양궁 활은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선수들은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 활을 쓰지만 일반인들은 처음에 활을 들었을 때 무거워요. 그래서 자세를 쉽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활을 사용하고 있고요. 양궁 선수는 보호 장비가 3개가 있어요. 자, 뭐 있습니까? 핑거탭, 암가드, 체스트가드가 있는데 네. 핑거탭은 지금 체험 활에는 이렇게 핑거 프로텍터라는 게 걸려 있어요. 아... 손가락이 슈팅을 할 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보호 장비가 착용이 돼 있고요. 활을 당기는 반대편에 시위가 나왔을 때 여기에 스치면 멍이 들 수도 있어요. 일명 양궁 배우다 다치면 영광의 상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보호 장비를 하셔야 돼요. 자, 보호 장비는 왼쪽 팔에. 맞습니까? 왼쪽 가슴 부위에 현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또 다 치고 나갈 수 있어요. 네, 화살 날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보호 장비로 왼쪽에 활을 드는 무조건 다 왼쪽에 착용을 합니다. 왼발을 이 발사선 앞에 하나 딱 놓고 몸은 스트레이트로 딱 11자로. 그렇죠. 지금 손바닥을 보시면 이 바닥에 이 생명선처럼 가운데 라인이 있을 거예요. 생명선 긴가요?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생명선이 이 핸들 바깥쪽에 이렇게 올 수 있게 살짝 꺾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트위스트 되는 느낌으로. 이게 우리 헬스에서 불독 그립이고. 네, 예, 맞아요. 그 불독 그립으로 이렇게 딱 잡으시고 네. 잡으실 때 이 팔꿈치 아래 부분이 트위스트가 된다는 느낌으로 딱 잡으시고 어깨는 앞쪽으로 딱 잡으세요. 이제 양궁을 당길 때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시는 게 아니라 살짝 그쵸. 트위스트를 낸 상태에서 이렇게 왼팔이 지렛대가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이
이해 능력이 38.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반인들이 당기실 때 이렇게 팔꿈치를 아래로 당기세요. 그러면 이 어깨 회전율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게 팔꿈치는 상단으로 올리고 고개는 반드시 이 부분이 본인의 아름다운 입술에 쭉 닿을 수 있게 좋아요. 자, 정말 잘 당기셨는데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시면 이따 다칠 수도 있어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처음 해봤는데 역시 처음 하는 모든 것은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그렇죠. 네. 안 하시던 자세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잘하시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마당입니다. 네. 예. 예. 자, 팔꿈치 상단 올리고 그렇죠. 이게 코와 입 사이로 쭉 오게끔 자, 턱 밑에 쭉 대시고 자, 이 현이 여기 여기끔 그렇죠. 자, 어깨가 너무 올라왔어요. 좋아요. 배는 집어넣으시고 내리세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당길 수 있는 기본기가 생겼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슈팅을 할 수 있게 화살을 꽂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깃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요거를 자, 보시면 파란색이 두 개고 하나만? 일명 이제 숫깃이라고 해서 숫깃? 자, 화살을 레스트 위에 올린 상태에서 노킹 포인트에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끔 꽂혀야 돼요. 이게 딱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살포시 꽂아주면 더욱 위험해요. 날개가 빠지거나 옆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본인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끔 꽂혀줘야 되고요. 색이 다른 이 하얀색이 왼쪽이면요. 네. 여러분들 이 양면이 지금 이 현을 지나갈 때에 저항을 안 받는데 그렇죠. 방해 요소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걸 오른쪽으로 잡게 되면 이거 그냥 네. 네, 털을 잡아먹네. 그렇죠. 자, 이렇게 화살이 뜨면 슈팅을 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내려서 어떻게 쏘시냐면 이 세 번째 손가락이 화살을 대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위에 손가락은 상관없는데 아래 손가락은 살짝 밑으로 화살이 대이지 않게. 살을...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무서운데요? 괜찮아요. 겁먹지 말고 하나, 둘, 셋, 손가락 푸세요. 그렇죠. 자, 어때요? 어때요? 느낌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무섭던데요? 무섭죠. 이게 힘이 엄청 느껴지니까 이걸 놔도 될까 말아도 네. 뭔가 다칠 것 같고 막 나갈 것 같고 근데 나가니까 속이 불안하네요. 띵! 이번에 리오올림픽 때 네. 했던 장혜진 선수 아세요 혹시? 금메달 두 개 딴 이관왕 했던 장혜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방금 얘기하셨던 거 손맛이 있어요. 아, 손맛이 있어요. 네. 팔꿈치로 올리시고 내리고 고개 살짝만 돌리시고 그렇죠. 자, 조준 됐으면 자 여기서 어깨 다칠 수도 있어요. 좀만 내려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지금도 노란데 첫 발도 노란데 조준한 거 맞죠? 네. 네. 지금은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보통 바람 불 때 하는 게 오조준이라는 게 있어요.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막 바람이 불어요. 근데 난 노란데를 조준했는데 바람 타서 화살이 9시로 가요. 우리는 실내선 바람은 없지만 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오조준을 이 활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람이 지금 9시에서 3시 맞고 그러네.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지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왼쪽으로 더 해야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반대편에 조준한다. 9시 방향 파란 데를 보고 쏴보세요. 파란 데 보고 네, 9시.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제가 턱 밑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턱 밑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 어때요? 화살 떨어지죠? 각도가 이렇게 되는 그쵸. 근데 턱 밑에 이렇게 딱 엄지를 집어넣어 넣어야 일정하게 해야 되는 그쵸.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화살이 뜨는 거예요. 자, 한 발 더 쏴볼까요? 됐습니까? 네. 조준했어요? 네. 9시.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7점까지 왔네요. 이렇게 조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치고 양궁 자세도 되게 잘 나오시는 것 같고 하나, 둘, 셋. 그렇죠. 10점입니까? 8, 7입니다. 네. 8시 방에. 정말, 정말. 제가 잠깐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사실 양궁을 하면서 이렇게 왼팔이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영광의 상처라고 하는데 이분도 오늘 이 영광의 상처를 느끼고 가셔야만이 아, 나 오늘 양궁 좀 했구나. 와! 와, 사랑합니다. 와! 와, 일로 와봐.
와. 야, 역시 국가대표. 야, 근데 이거 진짜 게임 안 돼. 이거 진짜. 야. 와, 근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 깊이 박히죠. 파운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엑스칼리본 줄 알았어요. 오. 오. 제가 아까 처음에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잡아당기고 싶다 그랬는데 일단 해보니까 솔직히 좀 겁이 많이 나요 지금요. 왜냐면 한대 두들 맞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요. 괜찮아요. 네. 화살이 없는 상태에서 당길 거니까 네. 슈팅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와 이거 들고 있는 것도 힘들고요. 와 이거를 하신다고요? 당기긴 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 떨리실 거예요. 아 잠깐. 와 선생님 장난 아니야. 진짜 힘이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는 그래도 선수들이 쓰는 거 치고는 약한 파운드예요. 한 4파운드 정도는. 어디서 근력 운동 하셨나 보세요 선수분들.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팔뚝 비슷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야 자,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겠네요. 양궁은 아까도 싸우셨지만 전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체, 상체. 아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기본적으로 다 해야죠. 이게 진짜 그냥 자 해볼게요. 당기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야 선생님 손가락 잘 듣고 있어요. 오, 진짜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이제 선생님 저 양과 아까 44파운드죠? 네. 당기고 이 상태에서 몇 초 버티나 어떻습니까? 저도 은퇴한 지 4년 됐지만 도전은 언제나 즐거운 거죠. 어이. 이거 대표님 한번 그럴까요? 네, 불러서 대표님 나와주세요. 엑스텐실레 양궁장 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윤입니다. 네, 일단 박수입니다. 일단은 피지컬 자체는 저보다 더 좋으시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운동을 했기 때문에 힘 축구, 힘 양궁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우리 대표님. 로잉 앵커 딱 되는 순간 스타트. 네, 눌렀어요. 잘하시잖아.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고 있습니다. 잘 버티십니다. 입술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응? 안 닳고도? 잘하고 계시네. 선생님, 그 카메라. 아, 잘하시잖아요. 같이 아닙니까, 선생님? 잘하시는데요? 그럴까요? 아, 망했다! 망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화를 많이 쏘신 분이에요. 시합도 나갔대요, 저 오케이! 40.32초 로잉으로 딱 붙이고 혼줄에 딱 되는 순간 스타트. 처음부터 자세가 되게 안정적인데? 자세 곡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어깨를 들어오면 붙지 않을까? 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당기셨기 때문에. 몇 초인가요? 18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죠. 네, 일부러 여유가 있는데. 이제 22초 정도 지났어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아아아 목이 다 왔어. 아 근데 이 정도 고친다는 대단한 거예요. 네, 마랑님이 38초 41입니다. 네, 다시만 말할게요. 준비, 제노, 로잉. 스타트! 시작을 눌렀고요. 하... 일단은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3대 600이고 뭐고 했는데 일단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아 이... 너무 안정적이다. 네. 힘을 떠나서 경력,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막 노하우, 기술, 힘 전부 다 섞인 그냥 그 자체의 예술이에요. 이걸 지금 3초 지났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모를 수 있겠지만, 일단 40초 돌파합니다. 성별 차이도 있고! 와! 오케이, 45초 지났습니다. 자, 이제 멈춰주세요. 일어나세요. 와! 너, 저 빨가져, 지금. 그렇죠. 지났습니까? 경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아, 저는 오늘 처음 배웠고, 예? 보셨다시피 클래스 차이도 있고, 선수
컨디션 듣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고 눈 감고 하세요. 눈 감고? 마랑 씨랑 똑같은 말로 하되 네. 저는 이제 셋업을 해서 앵커 되는 순간 눈을 감고 3초 있다가 쏠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네. 바로 게임은 게임이니까 저도 덕분에 도전 한번 해보죠. 그 3초 동안 제가 살짝 심리전 살짝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음껏 후춧가루 뿌려드실까? 저도 결과가 상당히 기대돼요. 눈 감고 싸본 적은 한 번도 알겠습니다. 없어요. It's Friday night. How I'm longing for this day. Yes, I'm single. Oh.